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먼저 그이 책이 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초등학교 이 초등 논술 대비 소설로 그런 책으로도 아주 좋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됐고 또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환경이에요.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아주 큰 세계적인 이슈잖아요.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것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미세먼지, 물 부족, 아니면은 대기 오염, 뭐 칼칼한 거, 뭐 그런 거다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아주 꼼꼼히 짚어주고 있습니다. 그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, 이런 환경 문제들이.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지구온난화는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에 반면에 뭐 파리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탄소 배출량을 몇 년까지 얼마로 줄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 이 책을 다 읽고 나시면 그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아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였고 이래서 문제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먼저 처음에는 환경이 정확히 뭔지, 처음엔 환경이 뭔지를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, 그다음부터 대기 오염은 뭔지, 그리고 물 오염,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, 쓰레기와 소음, 에너지, 그리고 먹을거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전반을 다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. 그래서 환경이 뭔지도 알수 있고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또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글씨도 꽤 크고 이렇게 줄도 많이 띄어져 있고 또 장마다 이렇게 삽화가 하나씩 있어요. 만화로 된 삽화가.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 데도 쉽고 또 읽으면서 좀더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지루하지 않게 읽는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제가 환경에 관한 책을 다른 책들도 좀 읽어봤는데 그런 책에서는 환경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알려주는 식이지 이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많이 얘기를 안 해주는 편인데요. 이 책에서는 그 문제들도 꼼꼼히 알려주는 반면에 꼼꼼히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한 챕터로 만들어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이용해야 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. 인간이 환경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같은 선상에서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. 또한 또 예전 조상님들의 그런 사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왜 예를 들면 예전에 조상님들은 그 뜨거운 물을 바로 마당에다 버리지 않고 식혀서 버리셨대요. 왜냐하면은 그땅 속에 있는 생물들이나 식물들이 그 뜨거운 물을 맞고 죽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뜨거운 물 같은 거는 일부러 식혀서 버리셨다고 하고 또뭐집 같은 걸 지으실 때도 나무랑 뭐 흙으로 만든 기와 또 그런 집그 볏짚으로 이렇게 집을 만드시는 등 이렇게 또 옷도 삼베나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직물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자연이 그 인간이 착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조상님들이 인식하셨고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셨으면 할수 있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많이 못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조상님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아서 우리가 좀더 환경 친화적으로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, 환경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